지난해 잔뜩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건수도 많았고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건조한 날씨와 가뭄은 여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강추위가 물러가면서 야외 활동도 늘고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졌는데요. 취재진이 산불이 났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은혜, 손은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도로변 야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산 전체는 물론 민가까지 덮쳤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은 진화에만 꼬박 213시간, 9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합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고령으로 확산되며 축구장 950개 면적인 임야 67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4월에는 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길이 거세게 번진 군위 산불도 축구장 500개 가까운 면적의 산을 태웠습니다. 유난히 건조했던 날씨가 지난해 봄 잇따른 대형 산불의 화근이었습니다. 특정 기간 누적 강수량이 과거 동일한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어지는 현상을 기상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16일로 197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연 강수량도 856.8mm로 평년의 73% 수준에 머무른 데다 맑은 날이 많았고 여름철 강수도 중부지방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곳곳이 바싹 말랐던 만큼 지난 한 해 대구 27건, 경북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대구는 2배, 경북은 1.3배 늘었습니다. 건수도 건수지만 피해 규모가 큰 게 더 문제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면적이 8배나 급증했습니다. 올겨울 눈비 소식이 잦았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대구와 안동 의성에 관심에서 주의 단계의 기상 가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건조한 날씨는 지난해 산불 피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요.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손은민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1년 전 대형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울창했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곳에는 시커멓게 타죽은 나무들만 잘려 나간 채 버려져 있습니다. 죽은 나무더미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산길과 도랑을 따라 검은 물이 마을 논밭으로 흐릅니다. 불 나고 난 뒤에 비가 오니까 도랑에 물이 검게 내려오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무가 없으니까 또 진짜 비가 많이 올까 봐 걱정돼요. 지자체는 올봄에 나무를 심고 숲을 복원할 계획으로 산불 피해지에서 벌채를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민둥산에서 혹여나 산사태가 날까, 산불이 또 나진 않을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불 나고 나서는 쓰레기 뭐 나오면 논에 넣고 태웠는데 지금은 아예 안 태워요.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난해 큰 산불을 겪었던 군위군의 한 마을입니다. 아침부터 산불 감시원이 차를 몰고 다니며 산불 방지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제발 작은 불씨도 조심해달라 신신 당부합니다. 절대 낮에 바람 불 때는 외지인이나 낯선 차량은 특히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합니다. 산불 대부분이 실화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막 산에 거의 다 덥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오는데 저희들은 이제 특히 화기 소지를 절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왔는 거 차 번호라든지 인적 사항 같은 걸 다 적고 있습니다. 예전엔 봄과 가을에만 감시 활동을 했지만 이젠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산골 마을마다 산불 예방에 필사적입니다. 경상북도와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봉화엔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산불이 잦은 동해안 지역엔 인공지능이 산림 주변 CCTV로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탐지하는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비와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기 위해선 모두가 작은 불씨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일일 겁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